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콘서트 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보내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예사에서 받은 티켓부터 한번 까볼게요. 분위기 업을 위해서 조명도 한번 켜볼게요. 칼로 한번 잘라볼게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양이 다 모였네요. 내 이름 박힌 티켓 2개. 티켓은 이렇게 날짜별로 위에 상단의 색깔은 다르게 나오거든요. 이런 점이 있고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콘서트 가기 전에 두 번째 준비. 저는 이 보입니까? 이 탈색해가지고 다 빠진 노란색 머리를 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빠집니다. 이번에 갈 때 28일 날에 제가 서울을 가요. 원래 29일이 시작이잖아요. 염색을 할 거예요. 머리 염색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친구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거기가 미용실이 홍대거든요. 그래서 홍대 근처에 있다가 친구 집에서 자고 다음날에 콘서트장으로 가는데 친구 집이 또 그때 봤던 그 일산 사는 그 풍동 사는 그 친구 집이거든요. 걔가 알바 끝나는 시간에 맞춰갖고 홍대에서 한 10시쯤에 출발해가지고 그 친구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동안 저는 홍대에서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튼 그게 저희 두 번째 준비고 오늘이 지금 수요일이거든요. 큰일 났어요. 갑자기 긴급으로 수, 목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금토일도 서울에 가죠? 아 그리고 재밌었던 거. 제가 별채에다가 이 사진을 썸네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올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에 이 사진으로 전시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홍중 전시회가 10월이 계속 세월을 봤거든요. 10월이 1, 2, 3, 4, 5, 6, 7, 8, 9, 10, 11, 31일까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평일날에 사람 없을 때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포토이즘은 콘서트장에서 안 찍으려고 해요. 기다리는데 시간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지역인 대구에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웃긴 거 포토이즘이요. 사람들이 다 그랬잖아요. 콘서트 복장 말고 막 일상복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는데 저는 입고 있는 옷 말이죠. 그게 제가 콘서트 당일날에 입고 갈 옷이랑 되게 비슷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저는 오늘 수요일 목요일 일단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아니 이거 신고 싶은데 콘서트 가려고 산 거거든요? 이 신발이?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신어봐가지고 이거 괜찮은지 오래 걸어도 안 괜찮은지 몰라가지고 또 괜히 이런 거 신고 나왔다가 새로 사고 그럴까봐 이거 신을지 도전을 신고 갈지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방도 제가 콘서트 때문에 샀거든요? 아 근데 막상 이렇게 메모니까 조금 좀 불편하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상태가 없잖아요 맞죠? 여기 아이패드 넣어놨거든요? 돈가스 다 먹고 얘랑 얘 사이긴 한데 이쪽이 좀 길이 기나요? 보통이죠? 옷 길이는 보통인데 두께가 엄청 얇아요. 아, 진짜요? 스턴 흰색 또는 흑색. 그걸 생각했는데 극손상모였어요? 모량은 많고 옛날엔 껍질 되게 심했어. 얇아지면서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그걸 볼게요. You're not attached to me, yeah, yeah. And I'm a catastrophe, and you are a masterpiece. Baby, won't you love me now? And I know you got me, and now that I got you, I won't let you go now. Stop in my mouth, you say bye everybody, you better just flow now.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잘 어울려. 슬쩍. 그거 좀 똑 떨어져 봐봐. 내가 니한테 문자 보냈잖아. 내가 홍대에서 지하철을 타고 그리고 백마야가 내려가지고 버스를 탔어. 버스를 탔는데 일산이라는 곳을 풍산동 말고 모르거든. 근데 사람들이 막 다 내려. 근데 내리는데 찍는 사람도 있고 안 찍는 사람도 있는데 딱 내가 내릴 차에 내랑 어떤 남자 한 명 있는 거야. 근데 그 남자가 딱 그게 내리는 거야. 근데 내리면서 딱 찍으니까 100원 뜨길래 아 이거 나 가면서 나도 바로 딱 찍으라고 100원 하고 나더라고. 그래서 겨우 찍었고 그거는 미용실 갔는데 아씨 인플루언서라고 생각했지. 이거 뭐 있냐면은 뭔데? 샴푸, 트리트먼트, 린스, 에센서 막 다 있거든? 근데 진짜 많아. 내 머리 볼 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어. 이거 보니까 뭐 떠올라? 아무것도 안 떠올라. 배를 갖다 속은 거. 근데 니도 파란 머리네? 축하해. 1월부터 8월 머리. 아 나는 그래도 사람들이 지하철 타면은 일산 멀잖아. 한 명쯤 내릴 줄 알았다? 자리가 안 남아. 아 짜증나. 그리고 우리 뭐 사 먹을까? 먹어도 뭘 안 가시나? 상관없어. 그 건전지 내가 대구 콘서트할 때 내가 건전지를 겁나 많이 샀거든. 건전지 집에 놔두고. 아 그래도 두 명 있으니까 길거리에서 이렇게 들 수 있지. 나 혼자 있으면 나 이거 못 든다 나. 오늘 하루 종일 나. 그래도 명동이 브이로그 아니야? 명동 왕돈가스 가니까 사람이 나 있을 땐 별로 없었다. 점점 많아지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난 브이로그를 찍을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 뒤에서 막 생카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찐인 것 같았어. 그럴 시즌이지. 그래서 나는 돈가스에 코를 걷고 조용히 먹고 나오자. 아니 근데 웃긴 거 돈가스 처음 먹잖아. 겨자랑 케첩밖에 없더라고. 근데 겨자만 찍어 먹는 줄 겨자만 먹었는데 거의 마지막에 한 3조각 남았을 때 옆 사람 보니까 겨자에다가 돈가스 섞어서 먹더라고. 나는 원래 서울 사람들은 다 겨자에 찍어 먹는 줄 알았다. 그래서 개매워가지고 왜 이러고 있었다. 근데 거짓말을 딱히 한 건 아니지. 나는 근데 일산에 온다고 해서 일산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했잖아. 그거 반은 맞지. 물론 콘서트 본다는 얘기는 안 했지. 거짓말은 상관없지. 애초에 콘서트 그 얘기 하려면은 처음부터 내가 아이돌을 좋아하고 아이돌 누구를 좋아하는지 뭐 정우영을 좋아하는지 ATEEZ 그 얘기 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아. 친구가 하더라 아까 전에. 언니는 왜 그런 거 얘기 안 해? 복잡하다. 아 복잡하다 이게 집안 분위기라는 게. 내일 살아야지. 아 힘들어. 내가 왜 워커를 신고 왔지? 이러는 거야 효원이 언니가. 미삭스에 워커에다가 치마 입고 온대. 내가 미쳤냐 했거든? 불편하다. 공방이면 그나마 좀 조금만 하고 끝났는데 말을 안 듣길래 경험해보라 했어 내가. 경험해. 아 어제 춘천 찍고 대구 와서 다시 또 일성 수건 너무 힘이 듭니다. 내일 저랑 마지막으로 하나만 해도 되나요? 이거 ATEEZ라서 이렇게 뭐? 뭔데? AZ 어? AZ 현실을 살아 제발. 아비쌤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돌돌 마라 돌돌 마라. 저기요 빨리 올리세요. 밑으로 내려봐라. 잘 먹겠습니다. 너도 좀 흔들면 안 되겠니? 집 가기 싫다. 물론 내 집 아니지만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어? 왜? 믿기지 않는 상황. 또다시 이 집에 오다. 아, 내가 지금도 저게 걸려있는 게 기쁘다. 아이 똑같진 않네. 이렇게 보면 아, 오 말했잖아. 콘서트가 설레임. 그래서 설레임 먹기. 거짓말임. 그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짓말이죠. 나를 위해 화장대를 옮김. 그냥 그리고 자리가 원래 여기서 키포인트. 이 친구의 부모님은 내가 이 집에 온지 모름. 우리 새벽에 들어가서 잡니다. 그냥 이름 만약에 네가 든다 하면 김홍중 이렇게 드는 거보다는 부킵 원탑 김홍중 이게 낫다고. 그러려면은 슬로건보다는 당연히 아이패드지. 나 원래 그거 입을라 했거든? 흐물감 티 사랑나. 놀러가서 흰 티 입을. 항상 징크스. 아 진짜? 브라야. 겨울에 공방하면 또 설마 중인의 민박 오실 건가요? 네, 가겠습니다. 문 안 열고. 네? 게임을 너무 못해서 이지로 하고 있는. 이지인데 별 2개 떴습니다. 스펙 설정하면 이렇게 손글씨로 나온답니다. 배 놀고. 아니 너무 예쁘잖아. 이거 사진 따잖아. 지금 지문이 묻어가지고. 뭐야? 언제 나온 거야? 게릴라 때인데? 우리가? 피파샵인데? 아니 근데 잠깐만 기다려. 가만히 있어. 네. 미스트 할 것 같아? 이런 노래. 안개. 아 이거 안개야? 나 영어로 되어 있어. 스포티파이 미스트? 뭔 소리 하지? 이랬네. 다 영재로 됐어. 비슷함 이거잖아. 정우랑 이거 봐봐. 잠깐 나와봐. 나는 지평선 했으면 좋겠어. 나도. 아, 지평선 나도 좋아해. 개띵곡이라 생각. 이게 진짜 노래지. 난 사이버펑크 무대를 진짜 좋아해. 아니면 블루리아 히토핑 버전. 이거 진짜 많이 들었어 나. 근데 이렇게 아예 리믹스를 하는 게 더 신나지 않나 콘서트에서는? 인스타 리믹스. 아니 그리고 박자가 살짝 빨라. 맞아. 그러니까 콘서트에서 하기 좋잖아. 그리고 이거 산이 영하는 게 좋아. 섹시. 아, 뭔 노래인지 알아? The Greatest Love. 셀러브레이트 홍조이가 만든 노래 아닌가? 내려가. 네. 프로미스! 안 했지? 안 했잖아. 근데 나 왜 들은 거 같지? 우리 프로미스를 들은 적이 있나? 경주? 응. 맞지? 들었지? 나 이 노래 너무 좋아. 이 노래 홍중이의 가사가 너무 예뻐. 푸닝으로 나는 그냥 쌩와인이 말씀해 줬어. 선라이즈 할까? 선라이즈 홍중이가 만든 노래인데. 이거 같이 하면 이거 하면 어떡함? 누구랑? 이거 갑자기 8명이서 이거 해가지고 챌린지 왔어 이러고. 구렁이 잘하네. 홍준이 너무 귀엽다 이때? 되게 색감이 4초 공개. 잘 봐봐. 내 플레이리스트 원래 듣는 노래를. 자 여기서 식구딱지 없는 거 찾아봐. 이게 애플 뮤직이 좀 심의가 심한 거. 여기 아니 그러니까 멜론에 19가 없는데 여기는 19 붙여져 있는 거 많아. 86곡 중에 19 없는 거 7개. 나머지 싹 다 19곡. 난 진짜 지진 난 거 불안 줄 알았어. 아니 네 알람을 그렇게 맞춰준 줄 알고. 서로 알람인 줄 알았네. 아 이것도 있다. 뭐야? 이거요? 미니 라이팅의 꼭다리. 포카 지니어식. 내 개취로 얼굴은 이게 더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게 쇄골이 예쁘게 나와. 마음에 감진다. 일본 앨범 복한데 그냥 그렇게 방치했어. 아침 탈출 성공. 더벅 뱃바람부터 닭갈비. 그렇게 아침은 아니야. 그렇지. 내 기준에는 지금 새벽이라고. 힘들어. 우리 많이 늦었어 예상 시간보다. 아 그렇긴 해. 여기가 어디지? 저거 자랑해. 튀기면 50억 원. 물리건? 집에 가서 이 머리에 대한 해명을 해야 돼. 아 헤어 모델을 하게 되어서 어쩌고저쩌고 머리색을 여기서 바꾸면 약금을 물어야 된다라고 구라를 까야지. 리뷰. 머리 리뷰 해야 된다고. 탐림하고 싶다. 너무 웃기다.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는 게 너무 웃기다. 나도 그분들 못지않게 멀리서 왔다. 오늘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된다고. 이거 보내줘. 이거 약간 우즈 노래 같아. 하트가 쪼개지는 게 남너 없이 노래 같아. 자 여기 약간 바뀐 거 같지 않아? 맞지? 아, 봐봐 왼쪽에 저거 게릴라 같잖아. 아니 저 플라우이드 정말로 바뀌다. 사회적 자살. ATEEZ 새벽에 열심히 했는데 이벤트 끝났고 도착하기 전에 끝났어. 수량을 적게 먹었어. 다음엔 많이 뽑기. 그리고 둘 다 발목이 아장나기 직전. 아직 안 깠어. 나 여기서 깎아? 여기서 그냥 깎아? 금보대 쪽에. 아니 나 지금 뒤에 신문지 있어서. 아 잠깐만. 난 넣어버렸는데. 아. 나오고 있어? 어. 안 보여. 인터뷰 하나 할게. 사물함에 건전지를 두고 온 소감은? 사물함에 라이티니를 두고 온 소감은? 죄송합니다. 1000원짜리 건전지. 이걸 그 라이티니 들고 있는 거 티나잖아. 나도 굴 아이틴인데? 굴 아이틴. 겉옷을 안 벗었으면 더워서 죽었을 거야. 인정하느니라. 그래 300원밖에 안 돼. 이게 그나마 실제 모습이랑 비슷하잖아. 300원을 땡겨야지. 근데 괜찮은데? 화질 좋지? 아, 건너편인가? 가는 길에 있겠지? 건너편에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나 사진 한 번만 찍어주면 안 돼? 근데 너무 잘생겨서 이런 잘생겼어. 자, 이거는 민기. 저번 콘서트에서 봤다. 축하합니다. 민기.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 여자에게 만들어준 내일 TV인데 지금 뒤집혀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좀 이따가 큰 거 보여드리겠어요? 네. 와. 콘서트 가요. 신났어. 67? 이게 77? 아 그럼 내가 니보다 더 크면 내가 더 쉬는 거네. 언니 아는 80? 나는 몇인지도 모름. 몇 인지 몰라? 몰라. 그냥 샀어. 길거리 가다가. 자, 잘 보고 올게요. 재밌게 보고 올게요. 사진은 언니가 찍어. 아 찍고 있어. 보내줘. 네. 들어가자. 에오. 오늘 제 로그에 정우영이 담길 겁니다. 나는 니는 눈만 나오고 나한테 내일 촬영할래요. 아 내일 붙여. 말티즈의 미음자도 안 나오게 합니다. 강력 있다. 다시 한 번 더 ATEEZ의 역사를 써볼까요? 오케이, let's get it. 나 오늘 엉덩이 흔들고 싶은데 같이 흔들 사람. 잠깐만 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요? 된장찌개 끓여 놨다는데요? 아, 된장찌개. 아, 갔다 타려고? 아, 끝나고 없어. 아니. 푸른빛 태양 보라색 별 Let me free 멋진 춤춰 노래는 더 여기 발에 배짝 빼어 묵찌기 김치볶음밥 묵찌기 박치기 김치볶음밥 묵찌기 박치기 김치볶음밥 볶음밥 색별 저기요 저기요 거기다 하시면 돼요. 네. 5, 6, 7, 8. 야. 제발. 우리 밴은 어디로 간다고 ATEEZ 하나 둘 셋 우리 밴은 편도로 간다 오케이 선원들 위치로 Let's go. 나 잘했어. 칭찬. 네. 오늘 내 눈에 앞에. Another sick one. 내 눈에 앞에. 맞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사이버펑크, 뉴월드 공개할 때 너무 짜릿하지 않나요? 멤버들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숨겨놨다가, 물론 이제 박성환 씨가 가끔씩 막 윈한다고 스포하고 막 이런 아, 네. 숨겨놓는 맛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뭐지 하다가 막 너무 지금처럼 도와주실 때 기분이 너무 좋고, 아 정말 우리가 잘 준비했다 하면서 뿌듯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형, 선이요. 네? 거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아, 이거 3개째 해먹고 있어요, 지금. 아, 하나요? 서로만을 봤어요, 3개를. 열심히 아, 이게? 아, 잠시만요. 형, 옆이 왜 이렇게 저랑 의상이 다른 건가요, 형님? 형, 민규 형. 저랑 여자랑 붙어있으면 딱 그 느낌이거든요. 민규 형. 빵이 한번 해줘, 빵이야. 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잘 맞고요. 네 글자예요. ATEEZ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많이 애정하고. 그런데 말 내가 항상 사랑해요. 그런데 말이 뭐예요? 그런데 말이 뭐야? 진짜 못한다. 아, 이제 생각하다가 안 나왔어요. 어려워. 이상한 대성통곡 하는 대성통곡해. 가와씨 괜찮아지면 한마디 해주세요. 혼자 애교 부르는. 사실 에이틴이한테 어떤 좋은 말을 해드릴까 아침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더 좋은 편지를 이렇게 받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여기 계신 여러분 있죠. 사실 그건 다 없어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ATEEZ 있어야 돼요. 그건 다 없어도 되는데 여러분 제가 보고 산다고 했었죠? 이슬! 바람! 된장국! 된장국에 나왔어요. 된장국에 Scholarship Break the World in 서울 첫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모든 우리 ATEEZ 분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재밌었어요. 공연 끝. ATEEZ 끝. 개꿀잼. 네, 멈추지 마시고 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멈추지 마시고 이동해. ATEEZ 울지 마세요. ATEEZ 울지 마세요. 사회적 체면이 박살납니다. 너무 힘들어. 미용실에서 챙겨준 수까지. 사회적 체면 박살나. 대박살나. 여기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은데 사회적 체면이 박살나. 안 돼. 효과가 없어졌네. 티켓 들어도 돼. 티켓도 있긴 하다. 웬만한 티켓 들고, 티켓 들 사람 티켓 들고, 나는 카드 들래. 자, 잘 먹겠습니다. 술을 깨기 위해 나온. 나 거기 땅바닥에 주저앉았잖아.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근데 거기 차이가 진짜 안겠다. 차여볼래? 볼 수 있어. 어이없네. 밥 차려. 맞아! 많이 신기하다. 내 이름 홍중 셀카 에이티니존 홍중 응원봉 어쩔 편집해야지. 보임? 나 보여? 아니 어디다지. 우리가 1호를 시켰어? 콘서트 포스터를 딱 치면서 콘서트 포스터를 오 이거 글씨 뭔지 알지? 해적 아니야? 김지영 Break the World. 아니 이거 왜 끝도 없이 나와? 내가 가방을 살짝 열어봤어. 가방을 살짝 열어봤어. 이렇게 이게 컴플레인이 더 나온 거 어떤 여자지? 김지영 여기다가 이거를 사용을 하면 바뀌었다. 세팅하는 어떤 여자? 아 힘들어. 데코하는 어떤 여자? 이 구멍이 뚫려서 힘들어. 포카를 올릴까? 그게 나? 이제 포카를 주세요. 핸드폰 떨어뜨리면 나 진짜 죽어야 돼. 여기에 펑! 초를 붙이자 지금. 됐어. 그게 뭐라고? 됐어. 하나 둘 셋. 불을 끕시다. 오! 유이선들 같더라. 와 역시 우리 케이크가 잘 잤나. 저기요 별이라는 여성분? 야 이것만 한번 보고 자. 저거 한 번만 보고 자. 저거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자는데? 저 이거 봐야 되는데 근데? 이거 마실 거 따가지고 건배하자 이거써. 같이 짠하고 불 끄자. 홍중이가 볼 브이로그를 위하여. 그니까 아무도 음주를 하지 않네. 음주하고 왔잖아. 홍중이가 모르니까. 2시야 벌써? 2시 24분? 건배하자. 그러면 쿵 건배하자 날것 썬다 아니면 건배하자 쿵 날것 썬다. 쿵 건배하자 날것 썬다. 하나 둘 셋. 쿵 건배하자 날것 썬다. 불어줘. 한 번에 못 부르고 둘이 부르는데. 여기가 중간이네. 배터리 용량 없네. 마이박스. 자 용지실 분. 자기 앞에 거 먹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나? 어쩔 수 없지. 이용이의 가슴팍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런데 웃어? 야, 나 지금 계단 내려온 거 아니야? 나 진짜 이러고 갈 거야. 근데 되게 무서워. 티니로그 끝. 이게 세계 돈가스기 날 보내고 일식당하기. 그래도 차단은 안 나와. 원래 돈가스 얘기하면 차단당한단 말이야. 다른 사람 차단당하고 인스타에 좀 유명해졌잖아. 진짜? 난 차단 안 나와.